안녕하세요. 장터목TV입니다. 오늘도 영웅님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영웅님의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영웅님의 단독 콘서트 일정이 발표가 된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영웅님의 팬들은 모두 기쁨의 소리를 질렀고 커뮤니티에서는 다 함께 눈물이 난다, 너무너무 기쁘다, 꿈꾸는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웅님의 생애 첫 단독 콘서트 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첫 콘서트는 고향에서 열립니다. 공연 장소는 킨텍스 1전시장 1홀입니다. 공연 일정은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첫 콘서트 예매 날짜는 4월 7일인데요. 첫 예매 날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후 창원에서 5월 2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6월 10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7월 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7월 15일, 대구에서 7월 29일, 이렇게 날짜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서울의 날짜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서울 날짜가 공개가 안 된 것은 아무래도 가장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열릴 수 있는 최대의 역대급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 것이라고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가 정말 기대되는 것은 영웅님의 정규 앨범이 나오고 며칠 후에 바로 콘서트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콘서트와 함께 앨범 홍보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규 앨범 발매 직후에 펼쳐지는 공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영웅님의 노래로 다양하게 채워지는 단독 콘서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콘서트가 있기 전에 앨범을 구매해서 영웅님의 노래를 많이 들어보고 노래 가사도 외우고 콘서트를 관람하면 영웅님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더욱더 감동적인 콘서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영웅님의 정규 앨범을 많이 홍보하려면 영웅님의 영상에 정규 앨범에 관한 많은 축하 댓글을 달아주세요. 영웅님을 처음 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영웅님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에 가셔서 구독과 가입을 해보세요. 더욱 많은 정보와 재미있는 자료가 넘쳐납니다. 그럼 오늘도 영웅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